사람 모습이 멸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. 짧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국매 식당이란 영화인데 맨 낯선 남자가 아주 재수없게 커피를 마십니다. 괜히 트질 거예요. 상당히 재수없죠?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자기가 커피를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커피를 직접 타죠. 커피의 주문을 겁니다. 커피, 누가 커피 아시죠? 세상에 제일 비싼 것이라고 하는데. 하지만 저 커피는 그냥 일반 커피입니다. 커피, 누가? 따라하는데 성의가 없다고 하죠. 여기 커피 직접 하시는 계세요? 이해 되실 겁니다. 이제부터 여주인공의 표정을 잘 살펴보죠. 낯선 남자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는 여주인공. 표정이 놀랍니다. 자기가 만들었던 같은 커피인데 맛이 전혀 다른 거예요. 빵나라는 여주인공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가와이. 남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꼭 제 취향 뭐 그런 거 아닙니다.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?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저는